이럴 때, 어우, 치죠. 1대1이야. 다른 사람이 나오면 칠 수도 있죠. 토스 운영이라, 토스 운영은, 일단은 뭐 견제가 좋기 때문에, 후반까지 빨모지만 빨모가 아닌, 그런 상태. 빨모도 솔직히 일꾼이 많이 붙어가지고 일꾼이 자원 채취를 해야지만이 돈이 남아 돌고 물량을 지원해 뽑을 수 있는데 토스는 그걸 좀 계속 꾸준한 견제를 통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. 맞아요. 쟤는 선제트 잘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 조율을 잘 해야죠. 신사동님 별풍선도 한 개 고맙습니다. 대가 감사합니다. 조만간 진짜 저 13,000명 돌파하겠는데 진짜. 아저 근데 빨무 1대1은 진짜 그 빨무 1대1은 뭐 헌터에서 1대1을 하는 느낌이라 극혐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한 게임이 만약에 한 시간이 넘어갈 때 졸라 짜증나는 것 같아요. 포먼스 그 상품 보기에 보면은 키즈라고 있습니다. 키즈에 있는 게 전부 다 포먼스 해당되는 신발입니다. 저는 왜 포토롯을 안 가냐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저 엮이다 보니까 방송 보는 사람이 미쳤다고 포토롯이 당하겠습니까? 굴욕이니까 절대 안 당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뻘짓 자체를 안 하죠. 근데 정석적인 플레이 알아도 못 막는 그런 플레이만 이제 하게 됐죠. 예. 저도 예전에는 뭐 포토롯이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주 보이는 아이디가 있습니다. 예. 그 시청자 들어오면은 거의 안 당해주더라고요. 심지어 애들 보니까 직통 차더라고. 신내림 받았는지 다 알더라고. 내 몸도 편하네.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안전빵 빌드만 하죠. 뭐 그런 거를 뭐 이제 조금 솔직히 저도 아이디 막 바꿔가면서 화면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승률도 엄청 좋죠. 예,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거의 아무래도 나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은 뭐 첫 게임이 많이 나오지.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이 배틀넷에도 제 아이디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겠죠. 지금에 실제로 뭐 게임을 해가지고 저 뭐야 그 같이 하는 바람에 아프리카 알게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런 거를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했죠. 하지마 난 막으니까.
빨리 갈 수 있었는데 씨, 흰색 칠러 씨 날 막았어. 어, 잘못 찍었다 상대. 바보 저거. 먼저 내려야 되는데 씨.
진짜 빠르네. 와, 잘한다. 또 뭐야, 안 내렸나? 내가 조만간 한번 털릴 것 같은데. 와, 와, 셔터 진짜 빠르다. 근데 좀 전에 보낸 것 같은 척하지가 않아. 빨간 드랍 간대. 갈색으로 갈게. 갈색은 근데 사질러 밖에 없었어요. 뭐야 이거? 와.
반응은 진짜 빠르다. 와.